25번입니다. A 기업은 총 3개의 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광구별 배럴당 생산 비용과 1일 최대 생산량이 다음과 같대요. 자, 그랬을 때 원유 공급에 대한 추론으로 올바른 것은 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장 가격이 배럴당 35달러예요. 근데 생산 비용을 보시면 40, 50, 60이에요. 내가 생산하는 가격이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생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자, 배럴당 가격이 55달러예요. 그러면 1광구는 하겠죠. 15달러가 남으니까. 그리고 2광구도 할 거예요. 5달러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광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20만 배럴이 아니고 70만 배럴이 생산이 되겠죠. 시장 가격이 55달러에서 65달러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도 3광구도 들어가겠네요. 총 공급량이 얼마만큼 증가해요? 30만 배럴만큼 증가하겠죠. 4번 가볼게요. A기업의 원유 1일당 총 공급이 70만 배럴이래요. 그럼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70만 배럴이니까 50달러까지는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50달러 이상이라기보다는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겠죠. 50 이상, 60 미만이겠죠. 이렇게 되어야 3광구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층에 1인 1실에 방이 4개 있는 3층 호텔 A에서 I까지 총 9명이 투숙해 있어요. 주어진 조건을 근거로 할 때 올바른 설명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각 층에는 3명이 투숙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모든 투숙객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3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비어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러면 CFG와 IAE가 연이은 방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같은 층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은 층에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C의 아래층이 비어있고요. A의 그 밑이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3층과 1층임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C 밑에 A가 살고 있대요. 그럼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C, A 이렇게 가고 F, G 그 다음에 I, A, E가 여기에 숙박을 해야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라인에 모든 투숙객이 있는 것은 3호 라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자, 202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 잘 보시게 되면요. A, B, C, D, E, F, G, H, B, D, H가 남아있습니다. B, D, H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D가 어떻게 되느냐? 자, B, D, H 중에서 이제 여기 중에서 그럼 D가 1호 라인에 들어가야겠고 H의 위층에는 어떻게 돼요? 한 곳에만 투숙객이 있으니까 H는 여기 속해 있겠죠. 따라서 B는 연달아서 203호에 거주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B와 E는 같은 라인에 투숙하지 않는다? 틀렸죠. 같은 라인에 투숙을 합니다. D의 위층에는 투숙객이 있다라고 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자, D와 H는 연이은 방에 투숙을 하나요 안 하나요? 투숙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D는 201호 또는 301호, H는 104호 또는 204호이기 때문에 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을 알 수 있고요. F와 A는 같은 라인에 위치하지 않아요. 호수가 달라요. 요거까지 우리가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해력 파트입니다.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시된 말들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자, 이해력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단어에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거주하다, 거래하다, 높다. 높으면서 살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한 거 바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괄하는 단어들 요거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28번도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라고 얘기하네요. 그만그만하다, 맞먹다. 즉 이 둘은 유의 관계입니다. 의미가 비슷한 관계죠. 그럼 산울림과 비슷한 것은 바로 메아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다음이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쓰일 적절한 단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로서 의사소통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서로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관계라는 거죠. 즉, 조력의 관계입니다. 도와준다라는 의미죠. 자, 가정 내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가족 간 정보 공유와 감정의 이해 및 부모 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뭘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매개라고 하는 건 어떤 연결고리고요. 아니면 촉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즉, 뭐예요? 매개체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연결하는 역할이죠. 자, 그러면서 부모 자녀의 절대적인 대화 시간의 부족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뭐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게 되겠죠. 갈등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잘 얘기도 안 통하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바로 갈등이 되겠죠. 따라서 보기를 가지고 소거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1번인 걸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봤는데 차례대로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신 것부터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